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사람의 뇌는 언제나 최첨단 과학 기계에 빗대어 설명되고는 하는데요. 슈퍼컴퓨터 정도나 돼야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뇌가 척척해내고 있습니다. 그 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님과 오늘 또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성은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가 많은 게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항상 내가 정보 있는 말을 하는가를 항상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정보가 있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뻔한 말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라도 나이가 들면 원래는 그때 좀 고지식해지잖아요. 벌써 새로운 거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는 길에서라도 짧은 시간에 만날 때는 새로운 사람 만나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 내한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예, 뻔한 소리 안 하는 사람. 뻔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 고지식해지고 예, 그들 막 언대가 돼.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공부해보면. 새로운 그래서 거네, 새로운 거. 이 창의성은 말 그대로 새로운 곳에 올인해야 돼요. 네. 그 다음 동일한 이야기도 새롭게 표현해봐야 돼요. 네, 동일한 내용도.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 문화 운동하는 박문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정말 뇌가 중요한지는 알았지만, 네. 우리가 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뇌 공부를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좋은 질문이요. 네. 간단해요. 뭐, 1년, 2년 갖고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결론.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브레인 용어를 알아야 돼요. 전 세계 어느 대학이든 마찬가지. 어디에 가면 브레인 해부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브레인 그 해부 용어를 알아야 돼요. 브레인 용어가 한 100개 정도를 하면 영어 단어 100개 일주일 만에 암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작심하고 영어 단어 영어로 돼 있거든요. 네. 영어 단어 100개 그냥 일주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요 브레인 단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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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 수직 단면 해갖고 한 기본 첫 단계는 4개 정도 단면의 구조를 그려야 돼요. 그럼 그 안에 이제 신경핵들하고 여러 내부 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단계는 압축적으로 하면 3개월 만에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박사님, 그 저희가 지금 첫 시간부터 뭐 인지 그리고 의식, 기억, 행동 이렇게 지금 배웠잖아요. 네. 근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떤 분야를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뭐 감각. 감각부터 중요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있잖아요. 공부를 하면 한 10년 해야 될 분야가 있다 하면 내가 지금 단장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까운 거는 이제 브레인 구조. 그다음 용어는 뭐 중학생도 할 수 있잖아요. 아예 그냥 암기를 하는 거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인 작업을 이해하는 가장 첫 단계는 감각을 다 해야 돼요. 감각부터 해야 돼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특히 이제 시각 쪽이 브레인 전체 감각에서 60% 차지하거든요. 시각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해요. 뒤에 이제 시각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개를 연구하는 사람 같으면 후각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네. 금방 이해되죠. 그런데 네. 개하고 사람은 같은 포유동물인데 포유동물이 4천 종류가 넘어도 시각 위주인 포유동물은 주로 우리 영장류, 우리 원숭이 영장류 쪽이 시각 쪽으로 발달했어요. 네. 시각은 인간한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망막에 빛이 들어와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그 시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처럼 이미지를 만드는 시각이 있고 그러나 진화 과정에서 이미지를 만들기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바퀴벌레, 개구리 같은 데는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퀴벌레는 명암. 명암. 예, 네, 불막해면 틈새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개 들어오면서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각은 두 가지다. 먼저 진화되어 온 거는 어둡고 밝은 거, 명암을 빨리 디텍트하는 거. 그래서 우리 망막에 그 명암을 처리하는 세포가 간상세포인데 그건 한 1억 개 정도 있어요. 와. 근데 색깔하고 형태 처리하는 거는
한 600만 개 이렇게밖에 안 돼요. 1000만 개도 안 돼요. 네. 10분의 1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도 명암을 처리하는 게 압도적으로 생존에 중요해요. 그래서 시각을 처음 공부해보면 명암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게 완전히 두 가지 다른 작용이다. 네. 개구리는 살아가는 데는 명암만 있어도 돼요. 자, 겨울에 어떻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하루 종일 탁 논두렁에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날벼락이 탁 지나가면 뭐죠? 딱 척. 혀를 척 내갖고 네. 탁 잡으면 되거든요. 네. 고구마도 살아가요. 그런데 네. 그때 필요한 것은 망막에 뭔가 왜 검은 선이 딱 지나가면 되겠죠. 아. 형태까지 안 봐도 되겠죠. 네. 오케이. 네. 예. 박사님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또 빨려드는데 아, 너무 아쉬운 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그럼 내 창의성에 대해서 저희가 배운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아, 좋아요. 예. 그럼 바로 그것도, 창의성에 대해서 그렇지.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창의성. 자, 우리 세 번째 시간에 브레인하고 행동의 결론이 뭐였어요? 리듬이었죠. 네. 네. 그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잡다하게 많이 들고 갈 수 없어요. 네. 결론만 딱 들고 그거 갖고 매달려야 돼요. 네. 그래서 행동을 잘 하려면 리듬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리듬. 그 다음에 창의성은 뭐냐? 창의성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새로움. 새로움. 예. 네. 그거다 좀 심하게 인생을 그려야 돼요. 새로움에 인생을 걸어. 새로움에 인생을 그려야 돼요. 이제 그 중심으로 할게요. 그 중국의 여숭우탕에 우왕인가 뭐 유명한 그 황제가 있었는데 그 세수대야 매일 세수하는 그릇에다가 녹 청동기에다가 일신 우일신이라 적었다 그러잖아요. 아. 들어보셨죠? 예, 일신. 말이죠. 예, 유명한 말이죠. 예. 일신 나날이 새롭고 네. 또 나날이 새롭자. 네. 그게 언제겠어요? 적어도 3천 년 전일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네. 그때도 그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농경사회인데도 예, 농경사회는 뭐 대충 뻔하잖아요. 삶 자체가. 네. 그런데도 매일 새롭다고 새롭게 하라고 했는 만큼 지금 우리는 그걸 좀 심하게 해서 강박관념 정도로 새로움을 추구해야 돼요. 새로움을 추구해야 돼요. 그게 창의성의 본질이라는 거. 자,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탐험가든 과학자든 어린애든 사실은 같은 모드예요. 뭐냐면 탐색을 하는 거예요. 탐색을 하면 뭐죠? 혹시. 무엇을 발견하죠? 네. 탐색에서 발견은 발견이란 말은 항상 뭘 붙여야 되냐면 새롭다는 말을 써요. 네. 그냥 발견이란 말의 데피니션은 뭐예요?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지. 네, 네, 네. 있던 거를 발견했다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탐색을 하면 발견을 해요. 새로운 걸 발견해요. 네. 새로운 발견하면 이전에 없던 거죠. 네. 그러면 예측을 못했죠. 네. 예측을 못하면 안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쾌감이 난다는 거예요. 네, 네, 네.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하면 새로운 거 발견하고 발견하면 도파민 나오고 다시 탐색을 한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미지의 세계는 다 이전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네. 만나는 것도 다 새로운 거잖아요. 만나는 거 새로운 거 만나면 내가 예측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죠. 놀라워하죠. 네. 바로 놀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놀란 반응이 일어날 때 브레인에서 예측이 깨졌기 때문에 도파민이 콱콱콱콱 나와요. 브레인 안에서 만든 마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부작용 없어요. 네. 즐겁고 네. 항상 새롭고 그런 인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걸 했던 시절을 어린 시절이라고 그래요. 아, 어릴 때? 어린 시절은 끊임없이 엄마 이게 뭐야? 끊임없이 묻잖아요. 탐색하니까네. 근데 거기에 중고등학교 들으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 능력이 점점 퇴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어른이 돼도 제대로 어른이 되는 거는 마음은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예. 어른인데도 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건 참 위대한 사람. 예. 어린 왕자 같이. 네. 어른인데도 항상 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네. 뭘 봐도 예. 새롭게 놀라워하는 거. 놀라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워 해봤어요? 이게 나에 따라 반비례하다는 거. 왜냐하면 60대쯤 되면 저 이제 60대 중반쯤 돼보세요. 그러면 뭐 웬만한 나라 다 가볼 때 많이 가봤고 경험 많이 해봤고 그러면 뭐 새로운 거 있겠어요? 그거 더 뻔하죠. 뻔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예 늙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70대가 돼도 20대, 10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예,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의성. 네. 예,
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내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걸 다시 보여주면 동물은 자신 것만 지킨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을 지키고 주변을 탐색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 것만 지키는 탐색을 하라는 거예요. 주변을 탐색하라는 거예요. 예. 인간의 위대한 점은 새로운 영역을 탐색했다는 거예요. 탐색을 하려면 우리 흔히 말하면 한 곳에 갇혀 있으면 안 되죠. 네. 유연해져야 되죠. 네. 코미디도 그렇고 완전 유연해지는 게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 유연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식의 유동이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이 인지작용이 유동을 했다는 거야. 자, 도구지능이 우리 인간의 인지는 크게 다섯 개 있어요. 도구지능, 그 다음에 사회적 지능, 예. 그 다음에 언어지능, 그 다음에 자연지능, 그 다음에 일반지능.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러잖아요. 뭐 평생 사람이 90% 살아가는 건 일반지능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할머니나 박사를 가진 며느리나 주말 연속 보는 데는 차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뭘 쓴다? 그때는 공통으로 일반 지능을 써요. 우리 흔히 뭐, 아, 그거 몰라도 괜찮아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뭐,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우리는 일반 지능을 썼을 때는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90% 일반 지능밖에 안 써요. 근데 이제 전문가가 되고 이제 공부를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특수 지능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 특수 지능에 사회지능, 언어지능, 도구지능, 자연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일반지능도 성격이 있지만은, 자, 말을 더듬, 말을 진짜 주눅들 내가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명연설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건 지능이죠. 어마어마한 지능이죠. 예. 사회지능 같은 경우에는, 타인하고 거의 교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속마음을 깨뜨려 보는 사람들 있죠. 네. 사회지능이 발달한 거예요. 그럴 때 특수화 돼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창의성을 이야기할 때는 이 한 지능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목걸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걸이는 조갑이나 돌을 가공해야 되죠. 보석을. 그러면 네. 실로 깨야 되죠. 네. 그러려면 기술 지능이 있어야 되죠. 네. 도구 기술 지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뭘 결합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타인한테 선물하잖아, 목걸이를. 네. 타인의 마음을 읽는다는 사회적 지능이 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지의 가장 좀 힘든 포인트는 뭐냐면, 예, 훈련의 결과, 훈련을 하라고 많이 하는데, 훈련은 훈련한 영역만 능숙해진다는 거예요. 탁구 잘하는 사람이 마라톤 잘하는 것과 관계 없잖아요. 수학 잘하는 사람이 시잘 쓰는 것하고 별 관계 없잖아요. 예를 들면, 예. 인지는, 그래서 우리 인지는 자기가 훈련한 부분만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문가가 됐는데 다른 분야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점을 처음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창의성의 본질은 한 분야의 전문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지가 하려면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그래서 인지 유동. 그래서 이쪽 위에 보면 칸막이가 없는데 그 빨간색 언어지능하고 일반지능, 기술지능이 다 연결이 됐죠. 네. 연결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는 뭐냐면 좀 밑에 것도만 설명드립니다. 아이는 인포메이션입니다. 네, 인포메이션. 그리고 정보량을 빛으로 따진다 들어보셨죠? 네. 원제로. 네. 그래서 이걸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에 이게 그 유명한 정보 이론의 정보의 단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건데 정보는 뭐냐면 이꼴 로그잖아요? 네. 상용 로그에 대해 원 오버 P잖아요? 네. 예. 자, P가 뭐냐면 요게 핵심입니다. P가 확률입니다. 확률. 그러면 확률하고 정보는 반비례하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자, 어떤 사람이 지식인이든 새로운 거 한다면 정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자, 우리가 대기업의 면접을 본다 합시다. 젊은 사람이. 그러면 대기업 이사들은 정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시켜주려면 완전히 새로운 뭘 이야기해 줘야 되나.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정보는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공식이 있다. 먼저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공식에 의하면 이게 바로 통신 이론의 가장 기본인 공식입니다. 정보와 컴퓨터 사이언스의 가장 기본적인 수식이 저 수식인데 정보의 양은 확률에 반비례하다. 그러면 확률은 0하고 1 사이밖에 없잖아요. 네. 확률이 가장 낮은 거는 0이죠. 네. 확률이 높은 건 1이죠. 네. 확률이 1인 경우는 뭐죠? 항상 그 일이 일어나는 맞다.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뻔하다 그러죠. 해가 동쪽에 뜬다. 확률이 얼마요? 1. 1이죠. 내일 그러니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에 해가 동쪽에 떴죠. 네. 1이죠. 네. 사람은 늙으면 죽는다. 확률이 얼마요? 1. 1이죠. 네. 됐죠. 네. 그럼 그런 거, 사람, 그리고 말이, 그런 거 얘기 자주 하면 뻔한 이야기죠. 네. 뻔한 이야기 들으면 우리 뭐라 그러죠? 예. 지루하다 그러죠. 네.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금방 알아요. 직감적으로 들어보고 아 지루해 졸음 오면 그 정보 없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야. 그래서 뻔한 이야기 하느냐 이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러면 그건 간단하죠. 그러면 자 뻔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게 창의성의 본질이에요. 됐죠? 야. 네. 그러면 뻔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려면 정보가 커야 되죠. 많아야 네. 되죠. 예, 예. 그러려면 뭘 줄여야 돼요? 확률을 줄여야 되죠. 그럼 확률이 낮은 게 확률 가장 낮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률이 제로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종로 거리를 가다가 코가 두 개인 사람을 볼 확률 0. 0에 가깝죠. 80억 중에 있겠어요? 뭐, 없어요. 없죠. 네. 뭐 코가 두 개인 사람. 손이 여섯 개인 사람이 손가락 여섯 개인 가능 있죠. 있는 그건 뭐 한 만 분의 일이죠. 네. 코가 두 개인 사람은 80억 분의 일 정도 이렇게 답시다. 그럼 80억 분의 일 그 제로에 가깝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제로 분모를 저 80억 분의 일이니까네 그 마이너스 좀 올라가면 이게 무한대죠. 거의 무한대 가깝대. 네.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 아. 그만 얘기했죠. 이거 하면 돼요. 그러면 네. 자 어렵게 이야기할게요. 정보 있는 이야기는 정보 있는 이야기를 듣거나 봤을 때. 우리 인간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제가 보여줄게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놀라서. 여러분들 최근에 얼마나 놀라워 해봤어요?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되면 그래서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영화는 짧은 시간에 놀라운 사건이 두 시간 동안 보내주잖아요. 네. 수백 대 자동차 부숴가면서 네. 하늘을 날아가면서 우리가 평소 할 수 없는 일이잖아. 네. 이제 영화를 왜 보는지 이해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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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란 반응의 연속이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됐죠? 네. 네.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주거나 뭔가를 딱 할 때는 네. 항상 내가 하는 말이나 이야기의 정보를 측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뻔한 소리를 안 해요. 네. 자, 다들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네, 소중한 시간에. 네. 그때는 항상 이 공식.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확률이 낮은 거. 확률이 낮을수록 정보는 크다 그랬죠. 네. 그럼 다른 점이 확률이 낮은 거 뭐냐면 친구들한테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이 60대 돼 갖고 인문학을 한 사람이 역사를 내가 공부했다고 친구한테 자랑을 하면 뭐라 하겠어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네. 한 80% 있을 수 있는 잖아. 네. 그러면 안 놀라워하죠. 근데 네. 만약에 인문학을 한 사람이 60대 돼 갖고 양자의 칼 공부해갖고 친구한테 내가 양자의 칼 어느 정도 공식 풀 수 있어라고 하면 네. 친구 어떻게 하겠어요? 놀라죠. 네. 됐죠. 네. 제가 기계공학도입니다. 아, 그래. 근데 개그맨 하고 있습니다. 아, 놀라워요. 놀랍죠. 오, 그. 와, 놀라워하네. 놀라워. 놀랍지? 네. 네. 뭐 반말을 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정보가 많아서 네. 갑자기. 네. 야, 뭐 연극 한 사람이 뭐 오페라를 한다면 안 놀라잖아요. 네. 비슷하다는 거예요. 정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화관에 가기 전에 놀란 반응이 낮 동안에 거의 없죠. 네. 왜냐 매일 보는 거리고 매일 보는 사람이니까 안 놀랍죠. 그런데 우리도 24시간 중에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는 매일 놀라워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꿈을 때 꿈이요. 그 꿈은 우리가 상영하는 영화잖아요. 네, 그 왜 영화를 상영하겠어요? 놀란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학습을 한다. 먼 거리 연결한다. 예. 제가 이거 유튜브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예, 이거 최근에 엄청 밝히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창의성에 이제 수학적, 저, 엄밀한 과학적 근거가 있죠? 네. 창의성은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가 많은 게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항상 내가 정보 있는 말을 하는가를 항상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정보가 있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뻔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라도 나이가 들면 뭐, 20대, 30대는 뭐 끼리끼리 모여도 괜찮은데 60대쯤 되었을부터는 개인 친구도 사귈 때도 원래는 그때 좀 고지식해지잖아요. 벌써 새로운 거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는 길을 서더라도 좁은 시간에 만날 때는 새로운 사람 만나요. 새로운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 내한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예, 뻔한 소리 안 하는 사람. 뻔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고지식해지고 예, 그대로 막 꼰대가 돼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공부해보면. 그래서 새로운 거. 이 창의성은 말 그대로 새로운 곳에 올인해야 돼요. 네. 예. 네. 새로운 거. 매일 새로운 거. 그 다음 동일한 이야기도 새롭게 표현해봐야 돼요. 예, 네, 동일한 내용도. 두 번째, 창의적 삶을 살려면 새로운 것도 첫 번째 새로운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양도 많아지잖아. 새롭대, 뭐 1년에 새로운 거 하나 하면 별로잖아. 그럼 항상 새로운 사람 보면
그 사람 가까이 있으면 안 늙어 보이는 거예요. 네. 됐죠? 그런데 그걸 뭐라 하냐면 정보의 폭. 예, 그게 C라는 거예요. 이게 통신 용어에서 제가 이제 반도체 강 소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강 파이브의 정보 보내는 이 통신 이론 같은 걸 공부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하면 여기서 나오는 공식입니다. 예, 3론의 정보 이론인데 이 공식에 하면 우리의 C가 capacity 한꺼번에 정보를 얼마나 많이 새로운 이야기는 하나의 그 질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양적으로 폭포수처럼 새로운 걸 막 품어내면 사람들이 와 놀라울 거 아니야. 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식을 하면 자 방법을 가르쳐줄게요. 뭐 이거 복잡하게 다 따질 필요 없어요. 여기도 로그가 들어가는데 1 플러스 S 나누기 N 있잖아요. 네. 여기서 S하고 N만 따라오시면 돼요. S는 시그널. 시그널. 우리가 의미를 갖는 데이터 시그널. 아, 시그널. N은 노이즈. 아, 대차. 노이즈. 차. 네. 자 그러면 C는 C를 크게 하는 게 한순간에 많은 정보를 쏟아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C를 많이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S를 키우면 되죠. 네. 네. S를 키우는 방법이 옛날에 그 20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 나오면 목청 높은 사람이 막 그랬잖아요. 네. 목소리 높이면 돼요. 목소리가 정보잖아요. 네. 그 정보를 강하게 잘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그 의미에서 쓰는 강조를 하고 그다음 색깔은 어떻게 하죠? 컬러를 그래서 누드를 빨갛게 바르고 네. 옷을 컨트라스트 주고 입잖아요. 네. 네. 그게 다 뭐냐면 시그널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자, 옷을 만약에 내가 지금 위에는 파란 거 입었는데 밑에도 파란 거 입으면 강조가 안 되잖아요. 네. S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위에 파란 거 입으면 약간 다른 색깔 입어야 돼요. 이걸 색깔의 컨트라스트, 컨트라스트는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네. 차이가 많을수록 정보가 많이 가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뭐냐면 그게 계속 강조가 되면 부작용도 있어요. 예, 처음에 여고생들이 처음에 그 화장을 하면 누드를 빨갛게 부르고 예, 옷을 입어도 빨갛고 예, 파란 거 입잖아요. 예. 그래갖고 서울 다니면 뭐라 그러죠? 촌스럽다 그러죠. 그 점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발을 너무 잡았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학습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됐죠? 네. 근데 S를 강화하는 것 중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S를 강화를 해요. 그래서 그 금방 알 수 있는 게 그 결혼식장 가보면 피로연 할 때 보면 양갓집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쪽 집안은 되게 시끄럽고 한쪽은 조용한 집안이 있어요. 네.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집안에 어른, 할아버지가 목청이 크면 그 아들도 목소리가 커요. 아. 왜냐하면 살아남으면 더 큰 소리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들 많은 집에는 시끄러움 없잖아요. 네. 그거 이해했죠? 네. 바로 시그널을 너무 강화시켜 버리면 다른 사람이 돋보이기 위해서 더 큰 목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전체가 어떻게 되죠? 근데 처음 목소리 키운 사람은 이득을 많이 얻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목소리를 뚫고 자기 요구를 관철하려면 더 목소리가 커져죠. 그렇습니다. 시그널을 키우면 첫 번째 목청 높인 사람은 이득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사회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C를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보내는 이거 C를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S를 높이면 좋은데 이거는 이득 얻는 사람이 이득을 얻고 나면 나머지는 손해 본다는 거야. 그런데 반대 방법이 있다는 거야. N을 줄여도 되잖아. 놀랍죠? 네. 자본을 줄이면 예. 처음에는 약발 안 받아요. 처음에 살 이야기하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조용해지면 이건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얻는다는 거야. 놀랍죠? 네.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서 사회는 정치가든 뭐 저도 자꾸 목청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좀 원리를 알면 웬만하면 컴다운, 컴다운 조용하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 사람들도 다 조용해져요. 왜냐하면 그 소리 들으려면 조용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적은 애니를 들어도 이 사회에서는 자기 원하는 걸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소음 높아지는 거. 이거는 이제 청각이잖아요.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버리면, 자 빌딩이 저 여러분 지방에 가 보면 짓다가 만 빌딩들 있죠. 네. 보신 적 있죠. 네. 제가 좋아하는 1년에 한 번 갈 수 있는 그 아주 덩치 좋은 데인데 그 입구에 짓다가 만 예 콘도 네. 호텔이 있어요. 예, 예. 다 한두 번 보셨죠. 제주도에 많이 있어요. 이게 이건 진짜 우리 사회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철거도 못하고 있죠. 네. 그 심지어 10년, 5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바로 이 이론입니다. 그게 노이즈잖아요. 형태의 노이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브레인을 공부해야 돼요. 네. 우리가 언제 아름다움을 느끼는가. 창의적으로 되는 거는 내 정보를 대규모로 그다음에 의미 있는 정보를 강하게 전달하는 게 창의성이잖아요. 간단히. 네. 그런데 내가 목소리를 높여갖고 그걸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빌딩을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청을 낮춰도 동일한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목청을 높이면 내만 이득을 보는데 처음 한 사람은 이득을 보는데 예. 나머지는 다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도 써야 되니까 됐죠? 바로 청각에 관한 통신이론이고 시각에 관한 통신이론은 바로 짓다만 예, 폐허가 된 콘도나 예,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회 전체가 단순한 그게 건축 비용이나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적어도 10배 이상 사회가 지불하고 있어요. 수백만 명이 지나가면서 미적 감각이 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이 두 개 창의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모든 정보 다 알려 있어요. 그러면 자, 궁극적으로 창의적인 뭐냐면 새롭다 그랬죠. 다시 돌아 새롭다는 건 뭐냐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놀라움은 줄어든다. 그래서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젊은 어린애들은 매일 놀라워하죠. 네. 항상 네. 놀라워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린애하고 과학자가 같다는 게 최근 이론입니다. 어린애하고 과학자가 접근하는 게 항상 그렇게 테스트해보고 가정을 세우고 테스트해보고 네. 실험 결과가 틀리면 놀라워하고 네. 그리고 또 새롭게 시도하고 끊임없이 시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공식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이 떠올려요. 저한테 놀라워하라. 창의성이라 적고 놀라움이라 읽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항상 어린애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놀라움은 바로 곧장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공포 영화 보면 놀랍죠. 억. 공포 영화 한번 보면 평생 기억이 나죠. 기억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고 완벽하게 비례하는 게 뭐냐면 놀란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푸든지 뭐 시를 읽어도 별로 기억이 안 남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놀란 반응이 안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창의성이 되는 거는 놀란 반응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이 됩니다. 훈련이 됩니다. 놀란 반응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느낌의 세계잖아요. 네. 예, 아까 이제 그 본인이 느낌을 갖고 판단한다 그랬죠, 한 분이. 네. 예. 그거는 뭐 어느 정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느낌은, 느낌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주의 집중을 하지 않아도 생겨요. 네. 웬만한 거는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거는 주의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조금만 방심해도 기억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근데 느낌은 놀라운 게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일어나요. 저 이거 내가 스튜디오에 딱 서면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생기죠. 네. 시간 없잖아. 곧장 네. 생기잖아. 네. 순간적으로 생기고 생기면 전일적으로 전체 다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어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친구들 막 재밌게 노는 방에 탁 들어가 보세요. 네. 들어오는 순간 알잖아요. 네. 이 분위기를. 네. 네. 분위기가 쎄한지 아니면 싸구. 화난지. 예. 화는 그만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중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태가 의식이 되죠. 의식이. 그래서 느낌이라는 게 여기 이제 보시면 느낌은 그 감정하고 좀 다른 거예요. 예. 감정부터 저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놀라움이고 그 놀라움을 일으키는 거는 놀라움 또 느낌의 한 종류잖아요. 느낌 중에 가장 강한 느낌이 놀라움이잖아요. 그래서 느낌을 잘해라. 그럼 이제 느낌은 우리 브레인 전체에서 하는데 자, 느낌을 잘 느끼려 하면 사실은 그 느낌의 원 재료가 뭘 같아요? 이게 바로 첫 시간에 얘기했던 기억입니다. 기억. 자, 느낌이 안 생기는 예를 한번 불러줄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인문학을 한 사람들한테 양자역학 책을 주면 무슨 느낌이 생기겠어요? 아무 느낌이 안 생기죠. 예, 양자역학을 그 책을 500페이지 되는 책을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본다 했어요. 무슨 느낌? 지루한 느낌밖에 안 생기지. 네. 아무 느낌이 안 생기죠.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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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저같이 양자역학을 코스고 하나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공식 하나가 어떤 데는 막 전율을 하고 느낌이 확 생기잖아. 그렇죠. 네. 됐죠? 그러면 봐죠. 내가 기억했는가? 이전 학습했는가? 느낌은 정말 어디 비례하느냐 하면 이전 학습하고 비례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전에 기억한 양, 양질의 기억, 예, 기억하고 비례.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공부하자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느낌이 풍부한 사람 되는 데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느낌은 인간이 갖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고 바로 창의성의 본질인데 느낌을 가지려면 우리가 다 알죠. 경험을 해야 느끼는 거예요. 그 경험이라 하고 그걸 학습이라 그래요. 경험을 해야 느끼죠. 그래서 이제 창의성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이론인데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아까
원격 연상을 한다 그죠? 네. 예, 멍때리게 할 때가 그 왜 창이 생겼냐면 멀리 있는 걸 연결한다는 거예요. 보시고 멀리 있는 것들이 가운데 있는 거는 내가 살아가는 중요한 것들이 항상 고속도로 연결돼 있는데 또 하다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저거 연결 안 돼 툭툭 갑자기 툭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걸 막 해야 돼. 예, 요거는 최근 자른데 창의성을 지금은 아주 초보 단계인데 측정 가능할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네. 뭐 아직 가설 단계인데 요렇게 네. 하면 창의성이 높다 하는 그 상관관계들이 이제 연구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하이 크리에이티브 네트워크, 로우 크리에이티브 네트워크이잖아요. 네. 자, 이 참 놀라운 게 창의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마 연결되면 좋다는 건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그 네. 다양하게 마 하는 거, 마 연결돼야 되는데 그냥 랜덤하고 무작위적으로 마 연결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기본 요소가 100개가 있다. 가장 많이 연결한 모든 사람이 연결하는 가장 많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연결이 계속 가장 많다고. 네. 근데 놀랍게도 그런 경우는 오히려 좀 멍청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아, 너무 많아도 안 좋네. 네, 연결이 꼭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결이 많으면 좋은데 네. 그냥 랜덤하게 많은 거는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애들이 그 자폐증 애들 있잖아요. 그게 5살, 6살 이때 어릴 때부터 나타나거든요. 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냅스가 그 2살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요. 연결이. 연결이 만들어지는데 어릴 때 저 한 4살, 5살쯤 이렇게 하면서 연결을 끊어줘요. 줄여줘요. 과일 농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가수 재배하는 사람들이 솥가치기 해주잖아요. 네. 그래 과일이 굵어지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솥가치기. 프로닝이라고 그래요. 시냅스를 우리 브레인이 자동적으로 솥가치기 해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과잉으로 생긴 걸 적당히 잘라주는 과정을 놓쳐버리는 게 자폐증의 많은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럼 그걸 좀 잘라주면 다시 괜찮아지나요? 그렇죠. 잘라져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우리 다른 말 집중과 선택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야만이 몇 개 센터가 생기는 거예요. 허브가 생기는 거예요. 네. 중심축이 생기고 그러면 고속도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시골 오솔길만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만 이해되죠? 네. 대부분 길은 없애고 고속도로를 크게 갖고 대규모로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집중과 선택이요. 그게 사실은 고속도로망하고 똑같이 우리 브레인도 모든 게 모두를 연결, 오솔길을 연결해갖고 오히려 헷갈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노 크리에이티브라는 거예요. 하이 크리에이티브 보세요. 연결이 있는데 몇 가지로 클러스팅 되어 있죠. 네. 뭉쳐져 있죠. 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당하게, 여기도 보시면 한 10개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만약 두 서너 개로 모아버리면 어떻게 되면 너무 독단적으로 돼버려요. 네. 그건 또 고지식해져요. 네.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항상, 그래서 전 시간에 바로 행동의 가장 핵심 뭐죠? 리듬이라고 그랬죠. 네.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리듬이라는 게 모든 예술을 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리듬 이야기를 해요. 네. 하가도 리듬이 핵심이라 이야기를 해요. 네. 자, 공룡의 매니아가 되든 자동차의 매니아가 되든 나중에 되면 연구 동력의 매니아가 되든 블랙홀의 매니아가 되든 한쪽만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그 사람한테 새로움 있겠어요? 없죠. 그 분야밖에 없지. 네. 이제 이 정리 됐죠. 네. 그럼 어떻게 됐냐 하면 깍대기 형태로 해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의 스틱 되는 거, 하나의 꽂히는 게 있는 게 좋아요. 어릴 때는. 꽂혀 있을 때 만약에 공룡에 꽂혀 있다면 걔가 중학중 갈 때는 부모들이 초등학교 공룡에 꽂혀 있으면 중학교 갈 때는 야, 공룡 말고 포유동물도 있대 라고 관리 안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공룡하고 포유동물 두 개를 안 중학생쯤 되면 두 개의 상호관계가 궁금해질 거예요. 네. 그러면 아 이거는 벌써 중생대야라는 걸 또 고등학생 가르쳐줘야 돼요. 네. 그럼 중생대의 생태계를 가르쳐줘야 돼요. 네. 그러면 아 이거는 지구과학의 한 부분이네라고 또 알게 되면 아 지구 말고 다른 별도 있다고 이제 고등학생 될 때 가르쳐줘야 돼요. 네. 예를 들면. 걱정이 저희 애도 지금 공룡에 꽂혀 있거든요. 예. 예, 공룡만 예. 집에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예. 지금. 엄청 그런 얘가 많습니다. 저한테 많은 그런 메일이 오는데 네. 그때 부모들이 일단 그거를 이제 칭찬해 줘야 돼요. 그걸 어릴 때는 그건 좋아요. 네. 하나가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희망적이요. 근데 네. 반드시 그걸 다음에 새로운 곳 쪽으로 링크를 해주라는 거. 링크를 해주라는 거. 네. 링크를 해주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스틱 돼버려요. 다른 세계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야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바로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네. 자연지능, 도구지능, 사회지능, 어느 지능과 서로 만났다 그러잖아요. 융합했다 그러잖아요. 네. 반드시 다른 지능하고 만나게 해줘야 돼요. 이 도표가 최근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뭐냐 하면
유추, 추상화, 차원적 사고. 예. 자, 차원적 사고를 해야 돼요.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차원적 사고는 뭐냐 하면 항상 입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만약에 여 손을 이렇게 하면 위에 조명을 비추면 이 평면에는 이게 두 개 교차가 되어 있죠. 네. 이 교차된 게 도로라면 충돌하죠. 네. 근데 사실은 이거잖아요. 네. 3차원에서 보면 교차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2차원으로 투영하면 교차하잖아요. 됐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물리학의 일반 상대성이나 특수 상대성 공부를 해보면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뭐죠? 우리가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바꿔준 거죠. 예. 차원을 한 단계 높였기 때문에 우주가 통합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차원을 옮겨. 그래서 그건 먼저 구체적으로 어린애들한테 뭐냐면 네오블록은 입체를 갖고 놀게 하게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인체도 평면을 그림보다는 입체 모형을 갖고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 차원적 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형상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의외로 유용해요. 자, 형상화는 간단히 얘기해주세요. 여러분들 북두칠성을 생각해보세요. 네. 떠오르죠? 네. 이렇게 국자처럼. 자, 그럼 오리온자리 생각해보세요. 떠오르네? 아니요. 네. 요게 형상화예요. 오리온자리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베텔기우스 이렇게, 요거 니겔 삼태성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형상화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두칠성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리온자리는 더듬거려요. 네. 근데 별자리가 뭐 10개도 넘잖아요. 네. 어. 적어도 초등학생쯤 되면 머릿속으로 밤하늘, 밤이 아닌데도 낮에도 별자리를 점을 찍어갖고 하는 거 훈련해야 돼요. 이게 형상화예요. 자, 예, 조각가가 되려면 대리석 속에 비너스상이 있으면 형상화를 통해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네. 예. 와, 이게 형상화예요. 깎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 군데서 제가 그림을 그려라, 스케치를 하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형상화의 훈련이요. 오. 형상화를 하셔야 돼요. 창의성의 이 12가지 툴 중에 초등학생부터 훈련해야 되는 건 형상화예요. 네, 형상화. 스케치를 많이 해봐야 돼요. 열심히 해보세요. 어른이 될 때도 웬만하면 스케치 하세요. 네. 예. 텍스트보다 스케치가 훨씬 창의성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게 했던 게 꺼져거리잖아요. 낙서했잖아요. 네, 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꺼져거린다, 어슬렁거린다,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놀이를 해야 돼요. 놀이. 놀이는 뭐냐면 뭐 거의 대부분 포유동물이 합니다. 네. 강아지끼리도 막 일하잖아요. 사자 새끼도 막 하잖아요. 그게 네, 놀입니다. 그렇죠. 이 포유동물이 파충류는 그렇게 못해요. 포유동물이 새끼가 사냥 학습을 위해서 놀이를 해요. 예. 우리 어린애들은 놀이하는 게 뭐냐면 어른이 됐을 때 그 뭐 간호사라든지 소방수를 흉내내잖아요. 사회와 학습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사회와 학습. 그 놀이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포유동물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예, 예.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변형을 해야 돼요. 예, 예. 변형은 뭐냐면 미로운가 그 유명한 화가들이 있어요. 화가들 어떻게 하면 음악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음악의 느낌이 생기면 그걸 색깔로 바꿔요. 이게 변형입니다. 그럼 뭐냐면 수학 방정식을 풀다가 시적 느낌을 바꿔야 돼요. 놀랍죠? 이게 변형입니다. 창의성은 변형입니다. 변형. 그래서 이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거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딱 건드려야 되는 가정입니다. 그걸 우리 흔히 말하면 화이나 왜 안 되느냐예요. 자, 지질학하고 브레인 과학을 연결한 다는 게 아, 저조차도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한번 해보는 거예요. 황당하지만 해보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저처럼 지질학을 한 10년 이상 15년째 강의하고 브레인을 20년 강의를 했으면 공부를 했으면 지금쯤은 두 개가 상식으로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어떻게 만날 거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창의성이네요. 그게 창의성. 크게. 아무도 안 가본 길을 네, 가는 거예요. 네. 네. 지금은 뭐 연결될 확률이 1%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있을 수 네, 몸부림쳐보는 거예요. 네. 인류 문화가 발전한 것은 전부 그러한 맨 끝단에 선 사람들의 몸부림입니다. 연결 안 될 것 같은 것이 연결될 때 네. 완전히 다른 세계 펼쳐진 거예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졌어요. 제가 이쪽 이게 논문입니다. 리스만 그분의 논문에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창의성은 해마에서 기억을 만드는 해마에서 전부 다 기억하고 온 게 있습니다. 해마에서 요 다른 것 다 저 요건 보시면 됩니다. 저 보시면 새로움이라는 단어 찾았나요? 네. 예. 요거 하나만 갖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해마에서 새로운 걸 딱 이전 기억하고 지금 새로 본 거하고 이전 기억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각 입력하고 이전 기억을 딱 짧게 비교를 딱 했을 때 다르면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움이 어떻게 되냐면 저 보시면 도파민 분비가 나오죠. 네. 도파민 빡 분비가 돼갖고 놀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이게 뭐죠? 해마잖아. 네. 그럼 기억을 만드는 데잖아. 네. 그럼 새로운 걸 보면 곧장 기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공부를 잘하는 건 기억을 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공부를 잘하는 거는 바로 기억을 잘하는 거네. 기억을 잘하려면 바로 해마에서 도파민이 나와야 되고, 도파민이 언제 나오는 봤더니 새로운 걸 만들 때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맥락이 증명이 됐죠. 네. 예. 그래서 이 원리를 딱 알면 특히 50대부터는 하여튼 모임도 새로운 데 가고, 네. 등산에도 새로운 산에 가보고, 네. 예. 무조건 새로운 걸 추구해야 그 사회가 예. 항상 창의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창의성의 본질은 논란이에요. 결국 새로움을 많이 찾아 나서야 네. 창의성을 그렇죠. 키울 수 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창의성은 논란 반응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놀라워하지 않아요. 그게 곧 늙고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움을 개념하는 사람은 영원히 어린애 상태로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뭐 생각이 유치한 건 아니죠. 네. 개인적으로 항상 어마어마한 전문가가 되면서 네. 심지어 대가급 인사들은 어린애처럼 다시 돌아가요. 제가 그래서 요즘 어리광을 많이 부립니다. 네. 문제 있습니다. 아,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많은 네. 지식을 전부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진짜 거기서 새로운 걸 발견했을 때 제가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오마이 사이언스. 아, 그 말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한 20년 전에. 네. 자연과학을 막 들어가니까 매일 새로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그냥 속으로 입맛 뛰면 오마이 사이언스.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이럴 수가. 네. 오마이 사이언스. 바로 그게 놀란 반응. 그 놀란 반응이 저를 지난 30년 동안 공부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아. 예. 마지막 강의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릴레이 특강 지혜 다락방은 여러분들의 정성이 모여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호호.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청주 고인쇠 박물관에는 직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왼쪽이 2001년 9월 4일에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등재증입니다. 직지와 세 남자, 이 기증하신 분이 앙리 베벨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그거를 지금 돈으로 한 60만 원이나 7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경매에서 샀죠.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죽고 나면 파리 중앙 도서관에다가 기증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청주 고인쇠 박물관은 명예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지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물이 없으니까. 네. 직지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그거보다 더 오래된 금속 활자가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기록도 갱신이 될 뿐더러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